와, 세상에. 자, 14번 그러면. 문제는 5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1강이죠. 그쵸? 7번 문제 잠깐 보면, was를 쓸 거냐? 아니면 was the of를 쓸 거냐? 그치? 여기에 대해서 많이 돼 있죠? 이게 was가 형용사잖아. 근데 이상한 형용사예요. 무슨 형용사냐면, 명사를 목적어로 받을 수 있는 형용사다. 다음에 뭐쓸수 있다? 통명사도 쓸수 있다. 그치? 능동 형태일, 항상 능동거리여야 된다. 이때 필기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하지만 수동의 의미다. 그래서 being PP의 형태는 안 된다. 그치? 간단하게만 할게. 얘도 명사를 쓸수 있고요. 동명사를 쓸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얘는 수동일 때는 being PP꼴이 된다라는 얘기죠. 얘는 안 되고. 다음에, what the 다음에, to be PP, 차선책으로, 차선책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세모, 차선책으로. 다 필기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형광펜 칠하세요. 여기에다가. 둘다 명사를 쓸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그쵸? 이 명사가 금전적 가치에는 쓸수 있지만, what the of 다음에는 명사가 금전적 가치를 나타낼 때는 쓸수 없다고 했죠? 자, 어차피 뭐예요? 얘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잖아. 그지?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죠? 돈의 양, 꽤 많은 돈. 그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죠. 금전적 가치가 있을 때는 was를 써야 돼. 명사일 때는. 알았죠? what the 다음에는 항상 of가 붙는데, to be PP 형태로 차선책으로 쓸 수도 있다. 뒤에 또 나와요. 알았죠? 14번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필기한 거잘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보고 영상 보세요.